안녕하세요. 양평엔 언제나 양평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양평엔 공인중개사에서 소개드릴 토지는요, 아주 대단지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아주 예전부터 이 단지가 시작될 때부터 저희가 많은 분들께 매매도 해드렸고 주택도 매매를 해드려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지인데요. 양서면 증동리에 위치한 대단지 내에 위치한 토지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드릴 텐데요. 남향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산풍광 보시면서 여러분께 토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제일 하단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지금 보면 한 3단 정도로 토목이 되어 있는데 그 높이의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대로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고요. 이 땅이 최초에 분양했던 그 가격대 토지로 의뢰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께 급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이 토지는요, 보존관리 지역이고요. 전체 면적이 571평방미터 173평인데요.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평당 70만원입니다. 최초에 이 단지가 만들어질 때 막 임야 상태에서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매매가격이고요. 그 이후에 거래되었던 가격들이 거의 120만원대 이 정도의 거래가 됐기 때문에 반값 가까이 의뢰가 된 아주 금매물 토지입니다. 향도 남향인데다가 그 세대수들도 많아서 거주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단지고요. 이 173평 중에 도로 지분이 38.5평이 있고요. 본토지가 134.5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당 70만원 가격으로 해보면 총 매매가는 1억 2천으로요. 국수역이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국수역이 4km대인데 1억 2천에 내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 토목이 완료가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우수관로도 전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단지는 상수도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이라서 주택을 건축하고 거주하시면서 사시기 아주 좋은 그런 위치의 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초등학교 자녀분들을 혹시 두신 분이시라면 대하초등학교, 혁신초등학교가 한 1.9km 정도 거리에 있고요. 이제 송파양평강고속도로도 있지만 그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IC, 양평IC도요, 5km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대단지입니다. 서울에서의 거리도요, 잠실역 기준으로 보게 되면 37.8km로 출퇴근도 가능한 그런 위치고요. 성남시청 기준으로 보더라도 44.2km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지금 저 나무가 심어져 있는 저 제일 윗단에 집을 남향으로 지으시고 앞쪽에 마당을 쓰시면 되겠고요. 제일 먼저 서 있었던 이 자리는 텃밭으로 이용을 하시면 건축하시고 거주하시는데 상당히 괜찮은 그런 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서면 국수역 한 4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토지들 중에 1억대로 구입을 할 수 있는 토지도 없지만은요, 평당 70만원짜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임야 상태의 토지, 내가 토목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그런 토지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국수역 인근에 있는 토지 중에 1억대 초반 토지 찾으셨다면 보셔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토지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양서면 증동리 대단지 내에 위치한 거의 반값 토지 오늘 양평엔 공인중개사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양평입니다.